이제 칠을 할 건데 오늘 사용할 거는 레드 마호가니 색깔로 칠할 거고요. 이건 약간 빨간색 계통의 색깔이고 이걸 스테인이라고 합니다. 원덱스께 좋다고 해서 원덱스 걸로 구매했고요. 레드 마호가니 칠해보겠습니다. 세 번 다 바르고 상태입니다. 지금 다 말랐거든요.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이게 합판이라 흡수되는 정도가 달라서 약간 얼룩처럼 나는데 그래도 본 제품은 그래도 잘 나왔어요. 그리고 이제 수성 바니쉬 요걸 발라서 한 번 더 코팅을 해줄 건데 두 번 정도 발라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 샌딩까지 해갖고 아주 반짝반짝하게 광을 낼 겁니다. 보면은 1차로 바니쉬를 발라줬거든요. 와, 엄청 반짝거리죠? 광이 나죠? 저기 유광 코팅제라서 이렇게 광이 납니다. 이런 식으로 두 번 발라주고 나중에 한 1000방이나 2000방으로 이제 물 샌딩을 싹 해줄 거예요. 그러면 완전 보들보들하니 광이 막 엄청나겠죠? 이제 다 말랐고요. 한번 2000방짜리로 물쌈 샌딩 손으로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이제 물 샌딩 한번 완료했습니다.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성 바니쉬 발라서 제가 최대한 얇게 한번 펴 발라 볼게요. 자, 1차적으로 싹 발라줬습니다. 와, 이제 그만 발라도 될것 같아요. 아, 힘들어.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이제 이거 다 마르고 나면은 다음 작업으로 배선 연결 해볼게요. 자, 이제 배선을 해볼 건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. 지금 여기가 바닥이었는데 여기가 바닥으로 바뀌었어요. 일단은 배치해보고 되는지 확인하고 작업 진행해볼게요. 으쌰. 가운데 걸 뭐 아무데나 놓으면 되겠네요. 가운데 걸 배선하고 올게요. 안에 아크릴 고정까지 하고 있습니다. 아, 중간에 배터리가 없어서 스킵된 게 좀 있습니다. 안쪽은 뭐 별 차이 없고요. 지금 나머지 다 장착된 상황입니다. 요거만 하나 더 달았어요. 약간 삐뚤어지긴 했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오늘 할 거는 이제 이 안에다가 요거 서브우퍼에다가 격벽을 치고요. 요쪽에도 쳐줄 거고요. 각각의 우퍼들의 이 밀림, 공기의 밀림 현상을 좀 최소화 시켜주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방을 만들어주고 격벽을 쳐서 방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다가 뭐 이것저것 또 넣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고무로 재질 마감을 해줄 거예요. 한번 해볼게요.
자, 이제 재단 다 했고요. 여기 전선 지나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화났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붙이고 꺼내서 이런 식으로 붙여줄 거고요.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나서 안에다가 솜도 넣어줄 겁니다. 빠르게 붙이고 올게요. 자, 일단 오른쪽 방 하나 해놨는데 약간 사이즈 미스가 있었어요. 사이즈 미스가 있어도 뭐 어쩔 수 없죠. 일단 이렇게 해놓고 안에다 솜까지 넣어서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까지 넣어서 왼쪽까지 해주고 올게요. 자, 반대쪽 가벽도 쳐줬습니다. 이거 고정할 수 없는 것 같아갖고 일단 나무들로 이렇게 눌러주고 있어요. 붙으면 네,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무를 잘라서 붙여놨습니다. 이쪽은 이렇게 잡아놨고요, 클램프로. 이제 요거는 마르게 놔둘 거고 여기다가 요거 고무 폼 테이프? 이 폼 테이프를 요렇게 둘러주려고 합니다. 폼 테이프 붙이고 올게요. 자,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. 여기다가 이제 다리가 없으니까 애매하잖아요. 다리를 깎아서 달아주도록 할게요. 자, 다리를 다 잘라왔어요. 모양은 이런 식으로 좁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. 예쁘겠죠? 요거를 요 텅오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벌써 오일칠이 완료가 되었습니다. 이렇게 예쁘죠? 나무 색깔. 이런 식으로 오일칠해서 마감을 할 거고요. 붙일 때는 본드를 이용해서 붙일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붙여줄 건데 테이프를 이용해서 자리를 잡아주고 그 위에다가 붙일게요. 자, 다리를 요 에폭시로 붙일 건데 요거는 레진이고 요거는 하드너예요. 요즘 대부분 이렇게 센트로 팔고 있거든요. 요거를 1:1로 섞어서 이 각 부위에 발라주고 다리를 붙일 겁니다. 자, 요렇게 잘 섞어주고 요거를 그냥 이렇게 바르면 됩니다. 요렇게 얇게 요거 삐져나오니까 이렇게 요렇게 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삐져나온 것들을 닦아내야 됩니다.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테이프를 바른 거예요. 자, 이제 거의 다 말랐거든요. 아직 살짝 덜 말랄 건데 이제 떨어지진 않습니다. 이거 한번 딱 떼내서 이제 한번 봅시다.